강용호처럼 부딪혀라 짜릿하게 보쇼. 우리나라 건강 먹거리 전조사를 자임하는 MM푸드는 건조매생의 김스낵을 만들어 판매하는 지역기업입니다. 네이버에서 MM푸드를 검색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단막극 퍼레이드를 빛낸 인물들 특집 보이스맨더 소리 방송 시즌2 강용호의 보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 작품의 인터뷰 영상과 공연 실황 영상 풀 버전이 이미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보이스맨더 소리 방송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셔서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관심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 쉬었다 왔는데요. 무대를 끝낸 소감들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씨부터. 되게 슬픔과 즐거움이 같이 있었어요. 네.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포기해야 될 것도 포기해야 되고 물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만 연기 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두 번 공연을 하고 끝나고 마음이 공허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을 한 번 하는 사람들은 연기를 그만두지 못해요. 그 공허함, 아찔함이 있기 때문에 또 하면은 힘들겠지만 언제 한번 또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드는 마무리가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또 하고 싶다. 네. 또 나중에 되면 한번 또 더. 우리 미진 씨. 끝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살았다. 살았다가 제일 먼저 네. 들었어요. 연극 준비를 하면서 되게 많이 바뀌었던 케이스 중 하나였어요. 공연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불구하고 계속 바뀌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반이 애드립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일이 정말 중요했단 말이에요.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두 번이어서 저는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한 번만 하고 끝났으면 지금도 물론 아쉬움이 남지만 더 아쉬움이 컸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공연을 했을 때 이제 아쉬움이나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두 번째에 조금 더 채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다른 좋은 작품이 있다면은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한 번쯤은 더 해보지 않을까? 네. 박제. 박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운 씨. 끝내고 나서 한 달 반 동안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막 뿌듯해 잘했어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진짜 그냥 내가 한 달 반 동안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빽빽하게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잘 가봤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끝나고 나서 좀 공허하다던가 그런 감정이 첫 공 끝나고는 있었거든요. 첫 공 끝나고 약간 분했어요. 저는 저 자신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라고. 물론 관객분들께서 재밌었다 좋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셨지만 제 스스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올 수 있는 그 정점이 이거라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분하다 라는 생각을 첫 공 끝나고 하고 근데 그러고 잊었어요. 잊어버렸어요. 너무 힘든 감정이니까. 그러고선 둘째 공연을 했는데 더욱더 재밌게 잘 풀려가지고 그때 약간 같은 공연을 했는데 나는 이틀에 연달아서 이렇게 내가 다르게 느낄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둘 다 나구나. 첫 번째 공연했을 때 분했던 나도 나고 둘째 날 공연 끝내고 후련하고 시원한 나도 나구나. 그래서 하길 잘했다.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잘 살았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후에는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 이렇게 혼자 빠져나가시는 건가요? 박제 당하는 건가? 이렇게 예. 기회가 온다면 다 같이 해야죠. 다 같이 박제. 용감한 사형수 팀은 독특한 연출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관객분들에게,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기상천외하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특별한 연출을 했거든요. 연출을 당한 입장에서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연출이었고 그것이 우리 연극에 어떤 변화를 줬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원래는 되게 불편한 작품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작품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끝나고 박수를 받으면 안 된다. 그냥 다들 이게 뭐지? 이게 끝이라고? 이런 느낌의 연극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되게 다짐이 컸죠. 근데 아무래도 다섯 명이다 보니까 이제 또 부딪히는 것도 많고 동선도 되게 안 맞는 것도 많고 연극을 다들 해봤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무리적인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연출하시는 선생님께서 하다하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재밌게라도 가보자 라고
하고 해서 연출이 바뀌고 바뀌고 바뀌었다가 대사보다는 몸으로 하는 행동 동선이 조금 더 컸던 연극이 됐고요. 어두운 연극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웃음이 끊이질 않았던 그런 연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건 유튜브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연출이었기 때문에 그 카메라가 잡지를 못했어요. 네. 저희도 예상하지 네. 못했습니다. 카메라가 잡지 못한 연출이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강영호의 보쇼는 보이스멘토 성우화술학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호의 보쇼! 준비하면서 느낀 것과 비교를 했을 때와 그리고 모두 풀어내고 끝났을 때의 느낌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쉬움과 허무함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란 말이죠. 운 씨 같은 경우는 첫날 분하고 둘째 날은요? 둘째 날은 네, 그냥 좋았어요? 후련한 게 가장 컸고 후련한 게 제일 컸고 끝이구나 끝이구나 진짜 끝이구나라는 생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내일이 있으니까 또 어느 한편에 무의식 저 어딘가에 내일이 있으니까 만회할 수 있어 만회할 수 있어 그런 아니란 마음가짐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었어요. 그런데 네. 둘째 날은 그 순간은 이제 나한테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어차피 이 공간과 같이 하시는 선생님과 이런 조건은 다시는 갖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끝을 잘 내자라는 생각만 하고 끝냈고 끝냈을 때 끝이구나. 다행히. 좋았던 것 같아요. 미진 씨는 이제 몸 안 써도 되니까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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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는 이제 아예 두 번째 공연 끝났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첫 번째 공연했을 때는 아쉬운 게 되게 많이 남았는데 그 아쉬움이 힘들기도 힘들었지만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되게 많이 들었고 첫날이다 보니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이제 내일이 있으니까 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이 어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공연 끝나고 남아서 선생님과 함께 모두 다 함께 반성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반성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연 때는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시원섭섭하기는 하지만 한 번으로 족하다 이런 이제 몸으로 하는 공연은 한 번은 해봤으면 됐다. 해봤으면 됐다. 다음에는 조금 더 다른 걸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도환 씨 첫 공 때 아쉽고 좀 더 분발하셔서 둘째 공연하셨죠? 예. 왜 그래? 그래. 아 이쪽만 가면 어두워 이렇게. 첫 공연을 할 때 아쉬웠는데 두 번째 날 잘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잘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저랑 같이 했던 상대 친구 이게 틀려버린 거예요. 아 둘째 날? 네 둘째 날 대사를 정말 중요한 어느 정도 중요한 대사를 싹 틀려버린 거예요. 극 전체로 보면 좀 중요한 대사인데 그래가지고 몇 줄이 그냥 팍 날아가요. 대신 그게 있죠. 아 만회해야 된다. 엉덩이에 힘이 빡 들어가면서 진짜 정신 없었어요. 그때 그때부터는 불이 열불이 난 거죠. 발등에 불이 딱 떨어지는 순간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래서 그 실수로 인한 것들 그걸 뭐라고 하죠? 반면교사? 아니 아니. 아니요? 퀴즈야? 그 갑자기 퀴즈네요. 죄송합니다. 사자성어가 아닌가 속담인가? 전화위복? 전화위복! 죄송합니다. 전화위복을 했습니다. 복이 됐군요. 그쵸. 강영호의 보쇼는 보이스멘토 성우화술학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호의 보쇼! 단막극 퍼레이드 전과 후에 스스로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어떤 것이 나아졌고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얻은 게 있다면 잃은 게 있을 수 있고 잃은 게 있다면 반면 얻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엔 미진 씨부터 할까요? 네. 그럴까요? 네. 어떤 게 나아지셨어요? 자신감이 되게 많이 붙었고요. 자신감. 네, 아까 이제 체력적으로 조금 딸린다 그랬는데 저도 공연이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체력이 붙더라고요. 할 때는 떨어졌던 체력이 하고 나니까 단련이 됐어. 체력이 붙었고요. 용감한 사형수 팀 5명 전원이 발성이 좋아졌어요. 공연을 할 때 당시에 배경음악을 쭉 깔아놓고 왔는데 배경음악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계속 던져야 했고 그 행동들을 하면서 또 대사를 뱉어야 했기 때문에 다들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발성이 좋아진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서 연기적인 부분도 좋아지긴 했지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체력이나 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연출의 큰 그림. 연출의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용환 씨.
어떤 게 달라졌나요? 그 정용환이라는 사람이 좀 더 연기에 다가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정말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그 부족함을 확실하게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원래 출발이라는 작품이 참 그래요. 멋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연기자를 꿈꾸고 있는데 그 연기자의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모든 걸 빼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네. 머리는 차갑게, 심장은 하지 말자 이거. 아직 덜 접었어요. 이거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안 하면 안 돼. 집에서 혹시 공부하세요? 저는 좀 그렇게 됐어요. 아니, 멋있게 해주시면 아니, 이게 그거 하고 나니까 좀 공부가 돼. 인생 공부도 되고. 아, 여러 가지 공부가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항마력이 이제 올라가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진짜 인생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네, 아우, 좋습니다. 우은 씨? 저는 잃은 것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아, 좋아요. 네. 아, 잃은 게, 유일하게 잃은 게. 네. 아까 초반에 잠깐 말했던 명작극장 인형의 집 그 전에 선생님들이 하시는 낭독극 집이 있었죠. 아, 거기서 또 출연하셨던 아, 그렇죠. 네. 그거 또 유튜브에 있죠. 아, 그렇죠. 낭독극이 끝남과 동시에 명작극장을 달리기 시작해서 명작극장이 끝날 즈음에 단막극을 제가 이렇게 쭉 달렸단 말이에요. 물론 그 과정을 같이 하긴 했어요. 같이 하긴 했습니다. 이쪽 팀에 있는 산이라는 친구도 같이 했는데 네. 제가 이제 그걸 쭉 달리다 보니까 체력이 원래 좀 있는 상황이면 이게 탄력을 받아서 쭉쭉 갈 텐데 다 이렇게 소진되고 마모되고 없어졌거든요. 그걸 잃어버렸고요. 제 체력을 잃었다. 여기서 잃었던 체력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다섯 명이 쪼개 가졌어요. 신기한 분들이네. 신기하죠. 그리고요? 그 대신에 저는 좀 그 길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 상대를 제가 잘 못 바라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수업을 할 때 보면은 마주보고 1:1 대사를 시키시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눈을 똑바로 못 봤어요. 왜냐면 대사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제가 할 것들에 갇혀서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과정을 제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서 관객들한테까지 던져줘야 되는 역할에 제가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약간 상대 배우가 무섭다라는 느낌도 받았었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너무 긴장도가 높으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어느 순간부터 무섭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던 저 사람이 받아줄 거고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던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라는 게 제가 받아지면서 그 모습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면서 네. 이게 라디오 드라마라던가 더빙이 되더라도 주고받는 걸 하게 된다면은 그전과는 다르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얻지 않았나? 내 자신에 대한 기대감? 혹시 더 잃어버린 건 말씀하고 싶으신 분?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것? 다 너무 좋게 좋게. 여름? 나의 여름? 2019년 나의 여름? 아, 저 잊어버린 거 있습니다. 저의 연차를. 저의 연차. 아. 저의 휴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 저는 다이어트를 좀 했는데요. 네. 저의 살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몇 킬로? 몇 킬로 안 돼요, 근데. 이거 워낙 덩치가 크니까. 좋겠다. 근데 얼마 안 돼요. 그래도 좋겠다. 잃어버린 게 많네. 많이 잃으시고 많이 또 얻으셨습니다. 강영우의 보쇼는 보이스멘토 성우화술학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의 보쇼! 준비하시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을 한번 꼽아볼까요? 되게 재밌었다. 극 자체가 관객들에게 이런 의도로 다가가고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야 되지만 우리가 준비하면서 겪는 수많은 해프닝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의도로 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안 받아줘서 감정이 깨졌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완성된 부분만 보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해프닝들에 대해서 모를 거란 말이죠. 이 팀에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용감한 사연수가 되게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외전으로 유튜브나 이런 거 촬영을 했을 때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 연기를 해보면 어떻겠냐. 예를 들어 소녀가 갑자기 오빠가 아니라고 막 우기고 있을 때 가슴에서 총을 꺼내서 사연수를 죽인다던가 다른 엔딩 아니면은 간수장이 갑자기 신부 옷을 꺼내입고 십자가로 갑자기 주기도문을 또 외우면 어떠냐 등 의견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게 있었는데 너무 많아서 준수 인터뷰한 거 그거 말씀드려. 간수장 역할을 맡았던 이제 준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인터뷰를 공연을 하기 전에 이제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네. 되게 진지한 아이가 있어요. 저희가 정말 예상치 못했는데 그 준수란 아이가 정말 덩치도 크고 보면은 되게 약간 험상궂게 생겼는데 연출 선생님도 처음에는 위험이 느껴져서 간수장을 맡았는데 애가 너무 귀엽고 섹시한 거예요. 섹시하다고요? 섹시했다고요? 연기를 하는데 너무 섹시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선생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신부를 맡았던 오빠도 좀 덩치가 있으셨고 간수장을 맡았던 준수란 애도 덩치가 있었는데 한 명은 간수장이 너무 섹시하게 하고 한 명은 신부인데 배 내놓고 막 연기한다고 출샷이 안 맞는다고 그런 것 때문에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기도 했었고 저희 연극했었던 그 인원들이 대체적으로 덩치가 다 커요. 그쵸? 손이를 포함해서도 되게 덩치가 다 컸어요. 유일하게 이제 간수를 했던 아까 그 인형의 집 같이 했다는 그 산이라는 아이만 얄쌍한 애였는데 그래서 바꾸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네들 덩치를 줄일 겸 힘들게 할 겸 그렇게 동선을 좀 바꾸지 않으셨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저희는 하면서 즐거웠습니다. 어두운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네. 네, 그런 좋았어요, 작품이었습니다. 진짜. 다들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네, 당사자들은 힘든데 죽는 줄 알았어요. 고생했어요. 네, 상당히 네. 그 인간의 간사함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남의 불행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나도 좀 즐거워. 즐거워. 있잖아요. 네. 네. 예상외로 그러니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아, 이 장면에서 안 터지면 어떡하지? 이 장면에서 안 웃으면 어떡하지? 재미가 없으면 어떡하지? 저희 더군다나 이제 관객이랑 또 같이 하는 그런 또 공연이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어깨동무 그거를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는 것도 원래 네. 저희끼리 하다가 이러다가 관객들이 안 웃으면 안 되니까 끌어들이자 해가지고 살짝 지나간 생각인데 약간 맞박이의 재현이 아니었나 해봐요 진짜로 네, 안쓰러움을 연출하면서 그것이 웃픈 느낌으로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꼼수를 되게 많이 썼죠 약간 네,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발 준비하시면서는 어떠셨나요? 정우라는 친구가 네. 엄청 뻣뻣해요. 뻣뻣해가지고 이렇게 걷는 게 참 귀여워요. 여기 또 귀엽네요. 이렇게 레고처럼 걷거든요. 그거가 정말 재밌었어요. 그거 할 때마다 하는데 보고 있으면 좀 안쓰럽기도 하면서 푹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힘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도 되게 중요한 엔딩 장면이 여권이 자살을 하잖아요. 자살을 하는데 거기서 되게 뻣뻣한 자세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코앞에서 봤어요. 뭐 그거 빼고는 뭐 어느 정도 해서 괜찮았어요. 모든 대화나 생활 속에서 이미 유머를 늘 달고 사는 우리 원장님과 함께 준비를 하셨던 운 씨가 가장 많은 연습 가운데에 폭소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짐작을 해봅니다. 근데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저는 원장쌤을 웃겨드린 적이 한번 있었어요. 네 어떤 일이죠? 네가? 제가요. 어떻게 웃겼을까? 네,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다. 그런 장면이 있어요. 글로리아한테 벤이 이제 좀 자격지심을 느끼다가 당신 거기가 작지 않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어디냐? 어디요? 라고 되묻는 장면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글로리아가 바들바들 떠는 장면들이어서 자신감 없게 그냥 거기가 어디요? 이런 느낌으로 하다가 이제 점점 이게 그게 이제 재미 요소들을 원작선생님 정말 많이 넣으셨거든요. 정말 빼곡하게 채워 넣으셨는데 네. 보다 보니까 저도 뭐 하나 하고 싶잖아요. 수업을 들었을 때 섹시한 걸 어필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왔을 때 한번 과장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권문정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어허. 그렇게 선생님이 묘사하시고 표현하셨던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이렇게 웅크려 있다가 거기가 어딘데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허리를 펴서 뭐 어디를 말하는 거냐 질서 어디를 말하는 건지 난 모르겠다 어디를 말하는 건지 어디를 말하는 거야 어디를 말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게 거기에서 제가 그렇게까지 과장해도 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깨질 수도 있으니까 흐름이 근데 선생님이 리허설을 하시던 도중에 현실로 웃음이 터지셨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됐구나! 바로 이거야! 됐구나!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거가 되게 유쾌했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럼 난 계속 이 방향으로 나도 뭔가를 준비해보는 걸로 라는 생각을 했던 에피소드죠. 그 장면이 그렇게 탄생을 하셨군요. 네. 강용호처럼 부딪혀라 짜릿하게 보쇼!
그러면 기억에 남는 실수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정우 씨가 네. 친구가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놓쳐가지고 대사를 이렇게 넘겼다고 했는데 그거 외에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대사를 놓친 거 뭐 뭘 놓쳤지? 그거 말고 뭐 없어요? 있다고 해봐요 빨리. 만들어내. 만들어내? 만들어내봐요. 아니야. 그래야 끊지. 아. 미진 씨 있어요? 저는 있어요? 공연 네 있어요. 네. 네, 이 얘기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3부까지 할 줄 알았는데 4부까지 하게 되네요. 잠시 쉬었다가 4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우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성우 배출의 원더메카 보이스멘토 성우화술학원에서는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갈 성우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전화주세요. 02-512-3509